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과학의 달 기념 키스텝 YTN 사이언스 공동 포럼을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양상이 크게 변하는데요. 특히 손 안의 PC인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전 인류가 인터넷으로 소통하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기술이 스마트폰을 넘어서 다양한 기기로 확장됨에 따라 이른바 사물 인터넷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과학의 달을 맞아 키스텝, YTN 사이언스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서도 이 같은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회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공동 포럼의 주제가 사물 인터넷인데요. 먼저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인터넷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 PC 통신이나 혹은 뭐 스마트폰 이런 어떤 기기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기계를 통해서 또 다른 인간과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이 고전 뭐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사용자가 한 20억 명이 된다고 하고요. 네. 실제로 이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은 40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인이 인터넷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이 사물 인터넷은 지금의 이 인간과 기계가 연결되어 있는 이 기본적인 인터넷에서 더 나아가서 사물과 사물, 그러니까 뭐 전자제품, 그리고 자동차, 건물, 도로와 같은 사물과 사물끼리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고요. 이 정보를 주고받은 것을 바탕으로 이 활용도 하에 나가는 것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뭐 이 네. 영어 약자로는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라고 해서 LOT라고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확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물 인터넷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뭐 온도나 습도, 뭐 소리, 어떤 다양한 그런 인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물과 사물이 또 활용할 수 네.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센서가 필요로 해야 하지만, 그러니까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이 사물 인터넷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포럼에서는 또 사물 인터넷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네 가지의 주제가 발표가 있다고 들었는데 먼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살짝 이야기해 주시죠. 네, 우선은 전반적으로 이 네 가지가 어떤 건지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면요. 네. 우선 첫 번째 총 네 가지 주제 발표 중에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스마트 헬스케어입니다. 네. 이 스마트 헬스케어가 스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요, 인성정보업체에 이 김홍진 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이 스마트 헬스케어에 관련된 부분이 나올 거고요. 이 두 번째로는 농업진흥화 부분, 인터넷을 활용해서 영농을 어떻게 하면 더 살려낼 것인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국립농업과학원의 김상철 박사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할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 앞서서 좀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 스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물 인터넷이 가장 먼저 활용될 분야라고 꼽히는 부분 중에 또 하나인데요. 네. 이 스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다거나 최근에 뭐 논란이 많이 있었던 예. 원격 진료도 가능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요즘에 이제 뭐 혈당 체크라든지 지문 인식이나 뭐 심장 박동을 통해서 건강을 체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농업의 진흥화, 인터넷을 이용한 영농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 농업에서 사실 정말 중요한 게 햇볕과 물인데요. 네. 언제 물을 주는지, 햇볕은 얼마나 잘 줘야 하는지, 그리고 또 벌레 퇴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은 부분들이 사물 인터넷을 연결을 해가지고 식물의 상태, 그리고 또 우리 현 상태, 뭐 날씨나 뭐 물 같은 거, 습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면 거기서 사물과 사물이, 그러니까 뭐 날씨를 체크하는 센서와 네. 물을 주는 센서가 서로가 서로의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다면 물을 또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잘 주기 때문에 농업이 좀 더 적은 돈을 들여도 효과가 좀 더 잘 나올 수 있는 이런 식의 부분이 이 스마트 영농,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통한 영농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이 세 번째로는 사물 인터넷 시대의 자동차 산업 분야라는 주제로 울산대 김병우 교수님께서 이 주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동차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물 인터넷에 가장 발 빠르게 나서고 있는 분야거든요. 뭐 이제 주인이 알기 전에 날씨를 먼저 파악하고 자동차에 뭐 히터를 켜놓는다든지, 그리고 뭐 엔진을 먼저 돌려놓는다든지, 그리고 미리 어떤 그 운전자가
도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도로 상황 같은 것도 자동차가 미리 알아서 네. 뒤에서 충돌이 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감지를 준다든지 아니면 막힐 것 같으니까 다른 길을 안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자동차 산업에 들어가면 이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좀 더 스마트한 운전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것들이 예. 가능해지고요. 이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과 커넥티드 경제라고 해서 이 키스텝의 차두원 실장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사물인터넷이 도입이 되고 나면 전반적으로 사회 경제 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장점도 있겠지만 이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단점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충분히 이야기 나눠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 포럼 열리는 현장 연결해서 사물 인터넷 시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자를 기리고 실종자 가족을 애도하며 전체 묵념. 바로 이제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누가 스마트폰 시대를 예상을 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사물에게 소통의 능력을 부여하는 사물인터넷 시대. 놀랍지만 곧 우리 삶 곳곳에 파고들 현실이고 또 현재 진행형인 발전 동력입니다. 이번 포럼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사물인터넷이 바꾸게 될 우리의 미래상을 한번 짚어보고 또 산업구조의 변화와 발전 전략을 다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텝과 YTN 사이언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영아 원장님을 단상 위로 모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영아입니다. 무엇보다도 금번 세월호 희생자 그 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실종자 여러분들이 어서 기다린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본 행사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과학의 달 기념으로 마련한 키스텝 YTN 사이언스 공동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포럼을 공동으로 마련해 주신 배석규 YTN 대표이사님, 류희림 YTN 사이언스 본부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오늘 포럼의 발표를 맡아주신 김홍진 인성정보 본부장님, 김상철 국립농업과학원 박사님, 김병우 울산대 교수님을 비롯해 토론자이신 한정호 YTN 사이언스 부장님, 마은정 포항공대 교수님, 표철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님, 송민정 KT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 과학의 달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YTN 사이언스는 최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물 인터넷이 가져올 미래 사회의 변화와 그 변화 안에서 산업들이 맞이하게 될 도전과 기회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손 안에 스마트폰을 통해 시공을 뛰어넘어 모든 인류와 연결된 사회, 즉 인터넷 오브 피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기기와 기기가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싱즈 시대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IT 기술이 결합되어 제2의 디지털 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대화하듯 정보를 주고받으며 사물이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분석해 우리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상상 이상의 편리함과 더불어 산업 간의 융합과 혁신적 변화를 통해 이제껏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기반을 다져온 ICT 분야는 물론 기존 제조업 등 BIT 기업이 융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물 인터넷을 창조 경제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물 인터넷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디바이스에서 작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터넷을 연결하는 통신망,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 등 ICT 전반의 기술 발전과 상용화 전략을 수립하고 법 제도 개선을 포함한 마침화된 정책 개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자동차, 헬스케어, 농업과 같은 기존 IT 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IT 산업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될 때 사물 인터넷이 산업 간 융합을 통하여 21세기 새로운 문명을 만들고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초한 중소 벤처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창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애한 기빈 여러분, 오늘 포럼은 비단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산업계, 언론계, 인문사회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모여 새롭게 다가올 사물 인터넷 시대를 전망하고 기술 개발은 물론 산업과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키스텝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류희림 YTN 사이언스 본부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류희림 본부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의 과학 채널 YTN 사이언스 TV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 류희림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 많은 자리를 채워주신 과학기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행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키스텝 방영아 원장님, 또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토론자, 주제 발표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앞서 우리 방영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앞으로 세상을 바꿀 사물 인터넷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인류의 정보 역사가 인터넷 이전과 인터넷 이후로 나뉘듯이 인터넷은 우리 세상을 혁명 이상으로 바꿔놓습니다. 앞으로 이 사물 인터넷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참으로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전에 어떤 특강 시간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임원 한 분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손바닥보다 적은 이 스마트폰이 50년대, 60년대 진공한 기술로 재현을 한다면 63 빌딩 한 채만한 크기가 될 것이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비유가 우리 첨단 기술이 한국이 갖고 있는 첨단 기술의 어떤 이 비약적인 의미를 갖다가 뜻한 것 같은데, 앞서 우리 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진도 앞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월호 참사는 그런 자부심을 하루아침에 낙심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은 이 손바닥만한 기기 하나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했던 게 마치 세상이 한 손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 환상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기술들이 사람을 살리는데 좀더 일찍 적용됐더라면 이번 참사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개에 앞서 오늘 토론자 나오신 분들하고 주제 발표자로 나오신 분들하고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일찍이 이 선박에 이런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됐더라면 이번 같은 참사는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현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사람을 살리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 선박에 적용돼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구조를 요청하고 또 설령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배가 침몰한다 하더라도 바로 구조 시스템이 작동해서 세상의 모든 주변의 모든 사람과 구조기관에 이런 인명구조 요청이 시스템이 작동됐더라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사물 인터넷이 넣는 새로운 세상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술을 토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할 때 사물 인터넷,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 이런 주제로 한번 포럼이 열리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YTN 사이언스 류혜림 본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크게 사물인터넷 발전이 가져올 산업구조의 변화를 진단하는 분야별 주제 발표에 이어서 간단한 커피 브레이크 후에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분야별 주제 발표는 YTN 사이언스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패널 토론 시간에는 과학계, 경제계 또 언론계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서는 행사 종료시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물 인터넷을 통한 스마트 헬스케어의 전망에 대해 발표해 주실 인성정보 김홍진 본부장님을 연단위로 모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IoT라는 상당히 그 어려운 주제의 첫 그 스타트를 끊게 되어서 상당히 좀 긴장됩니다만 그 헬스케어가 이 첫 주제로 선정된 이유는 아무래도 그 이 IoT 각 분야에서 이 사람과 가장 그 밀접하고 또 이렇게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그 IoT와 관련해서 저희 그 스마트 헬스케어 입장에서 본다면 크게 세 가지 변화를 낳는 그 중요한 기술을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IoT고 두 번째가 빅데이터 그리고 세 번째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이 세 가지의 중요한 기술 환경이 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질적으로 끌어올리고 특히 이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서 훨씬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20분 안에 이 큰 주제를 다 다룬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IoT와 관련된 좀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그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은 가장 그 범용적으로 많이 이 인용되고 또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서비스 모델입니다. 이른바 이제 만성질환 관리라는 그런 서비스 모형인데요. 만성질환 관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종래의 병원에서는 그 환자를 검사하고 그 검사한 결과에 따른 처방을 내리고 거기까지가 이제 실제로 환자에 대한 서비스에 다한데요. 이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병원을 나서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어떻게 잘할 수 있게 도와줄까라고 해서 등장한 게 이런 만성질환관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를 현재 수준에서는 어떤 수준으로 하고 있냐 보여드리면요.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환자의 상태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환자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거죠. 이 모니터링하는 기술에 이른바 IoT 기술이 적용되는 겁니다.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아니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특별히 어떤 시점에 문제를 야기하는지 이런 등등을 아주 세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 의학의 전문용어로는 뭐 순응도라고 하는데요. 의사가 처방해준 대로 환자가 얼마나 잘 따라서 하느냐. 약을 처방해줬는데 환자가 약을 안 먹으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 먹는 경우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의 효과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이런 실제로 처방한 대로 약을 잘 드셨는지 아닌지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한 액션을 하는데도 IoT 기술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성질환자분들이 한택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본인의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운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이 식이 관리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이 역시 IoT 기술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현재는 뭐 단순한 모니터링과 뭐 단순한 뒤압 관리, 심폐 상태 모니터링을 어떤 수준으로 하고 있냐면요. 환자의 입력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이제 최근에는 뭐 운동량계 같은 그런 센서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자 상태는 뭐 당뇨 환자의 경우는 이제 혈당계를 측정한 것들이 이제 데이터로 올라오고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정보의 수준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최근에는 어떤 수준으로 이런 그 서비스가 발달하고 있냐면요.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이 환자는 아무리 약을 잘 처방해줘도 잘 안 먹더라. 그럼 이 환자의 약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런 데이터의 분석이 여러 가지 생활, 라이프 로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도출되기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본인한테 약 먹으라고 하는 것보다 부인이 챙기도록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약을 처방할 때 부인한테 이 약을 왜 먹어야 되고 하는가를 같이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환자가 약을 먹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술들이 다 이런 IoT 기반으로 데이터가 집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나머지 모델들은 상세한 뭐 설명드리고보다는요.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 중심으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빅데이터하고 그 이 IoT 기술들이 만날 때 이 어떠한 분석 결과들을 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의 그 아메리칸 그 이 아메리칸 칼리지 오브 스포츠 메디신, 그러니까 스포츠 의학 학회에서 매년 그 AFI라는 지수를 그 발표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전국의 주요 도시의 건강 상태, 체력 수준을 평가해서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런 지수들이 발표된다면은 뭐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면 저 지수를 끌어올릴까 하는 고민들 하겠죠. 이런 그 체력 지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IoT 환경으로 과연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훨씬 더 정교한 모델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시장과 관련된 거는 넘어가고요.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IoT와 관련된 사례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구글 글라스가 병원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스턴의 그 베이 이스라엘 병원은요, 그 하버드 의대 그 이 산하 병원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병원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병원에 여기 응급실 의사들이 구글 글라스를 끼고 다닙니다. 그러면 환자의 그 이 QR코드를 보는 순간 이 환자가 어떤 상태고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 현장에서 보고 실시간으로 접하고 조치할 수 있게 이렇게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실리콘밸리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구글 글라스를 응급 구조 요원이 이 응급 구조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응급차에서 후송돼서 병원 응급실까지 들어올 때까지 모든 데이터가 응급구조사가 보고 있는 화면 그대로 의사하고 공유하게 그렇게 지금 서비스를 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더 발전할 거라고 기대해보고 있고요. 사실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IoT와 헬스케어의 가장 그 중요한 접점이 한 세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라이프 로그가 헬스케어 데이터와 결합됐을 때 실제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가 과연 의사가 처방한 대로 반응할지 아니면 어떠한 새로운 변수가 들어올지 그 미국의 한 병원에는 이 데이터 분석 기법들이 어느 정도로 현장에 적용되냐면요. 환자가 딱 입원하면 이 환자는 입원 기간 동안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몇 퍼센트다 이런 데이터까지 막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자살할 확률이 높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를 기울이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의무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같이 들어올 때 훨씬 더 환자에게 고차원적이고 그리고
적합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라이프로그와 그 PHR의 결합이 상당히 헬스케어 서비스의 모형을 바꿀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IoT를 통해서 실제로 환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를 추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 이 환자의 모니터링이나 관리상에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들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IoT하고 헬스케어가 만날 때 상당히 중요한 거는요. 소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점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다음 장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왼쪽 모형이 현재의 서비스 모델입니다. 환자가 딱 있으면요. 이 환자보다 전문가가 뭐 해라, 뭐 하면 안 돼. 이렇게 관리하고 단방향으로 푸시하는 그런 형태의 매니지먼트형 모델입니다. 근데 이런 모델은요. 이제 전형적으로 병원에서 이루어진 모델입니다. 환자가 무슨 부상을 당했다. 그럼 쭉 들어와서 병원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나갈 때까지는 의료진의 관리하에서 쭉 프로세스를 돌아서 직접해서 단기간에 치료하고 내보내는 형태의 모델입니다. 그 모델일 때는 이게 맞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만성질환의 영역에서는 이 모델이 잘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성질환을 제대로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병원에서 와서 뭐 하느냐는 전체 영역의 5%도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실제로 환자의 생활 현장에서 일어나고 그 환자의 생활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또 바람직하게 유지되어야만 되는 영역이 이런 만성질환 관리거든요. 그럼 이런 만성질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의사, 간호사와 같이 전문적인 의료인이 옆에 붙어서 관리할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시면 의사 선생님이 뭐 하지 말아라, 뭐 해라 얘기하시죠. 담배 피시는 분들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담배 끊으란 말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과연 의사 선생님이 담배 끊으라고 해서 담배 끊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끊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담배 끊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끊게 되는 원인이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게요. 첫 번째는 같이 담배 피우러 다니는 옆에 동료가 담배를 끊었을 때. 그럴 때 끊을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때문에. 아, 애가 새로 이제 와이프가 임신했다. 뭐 아니면 애가 태어났다. 그런 걸 계기로 해서 끊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요. 전문가,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이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런 소셜 네트워크, 이른바 그 사람에게 가장 옆에서 동기를 유발하고 자극을 줄 수 있는 지인 관계에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를 어떻게 헬스케어 모형에 접목시킬 거냐라는 게 상당히 이제 지금 미국 등 이 선진국의 이 스마트 헬스케어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헬스케어 모형에 IoT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할까요? 그게 바로 센서를 통해서 감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같이 운동하러 가자, 등산 가자 이렇게 권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요. 사실 뭐 이쪽은 현재 뭐 우리나라도 뭐 의료법이다 뭐 해서 상당히 이슈가 있습니다만 이 오른쪽 영역은 사실 의료법이랑 전혀 관계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스마트 헬스케어가 가장 빠르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두어서 이 IoT와의 관계를 보시면 상당히 비즈니스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거냐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려면 재미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헬스케어에서 재미라는 거는요. 단순히 게임에서 얘기하는 재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그 마라톤을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마라톤을 하시잖아요. 두세 시간이 재밌어서 마라톤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끝냈을 때 결과에 대한 큰 본인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 과정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의 그 펀이라는 거는 꼭 순간순간의 펀을 꼭 의미하진 않는다라는 거는 조금 전제를 두시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런 그 소셜 네트워크의 커뮤니케이션 형성이 된다. 그러면 그 커뮤니케이션을 훨씬 자주 또 의미 있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헬스테인먼트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이 팁들이 적용되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이루어질 거고요. 뭐 그런 그 게임화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인덱스입니다. 인덱스라는 거는요, 게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똑같은 조건으로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바둑 1급인 사람과 19급인 사람이 두면, 18급인가요? 18급인 사람 두면 1급인 사람이 항상 이기겠죠. 그런데 1급과 18급에 대한 핸디캡을 줄 수 있다면 게임이 같이 해볼 수 있겠죠. 젖바닥 뚝뚝 하니까요. 그런 의미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그 게이미케이션의 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그런 인덱스 모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런 그 인덱스 모형과 관련된 연구가 상당히 부족해서 앞으로 좀 많이 투자해야 될 그런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모델이 바로 앞으로 IoT를 기반으로 모든 그 서비스와 그 데이터들이 묶여지고 분석되고 또 구체화되고 하는 그런 모형에 대한 그런 플랫폼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거는 뭐 기술적인 차원에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주어진 시간 동안 좀 짧게 그렇지만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헬스케어 모형은 IoT와 빅데이터와 소셜 네트워크 요 세 가지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헬스케어 미래가 결정될 거다라는 점입니다. 예. 제가 뭐 부족합니다만 첫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김홍진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